오늘 수도권 하늘에선 전투기 굉음이 잇따랐는데 내일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문입니다. 시가 행진과 각종 행사 등 국군의 날 하루를 위해서 8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쓰이는데 이걸 놓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윤세민아 기자입니다.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전차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. 파괴력이 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도 등장합니다. 지난해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열린 시가 행진 장면입니다. 1년 만인 내일 오후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시가 행진이 또 진행됩니다.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1994년부터 주로 5년 단위로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선 2년 연속 치러지는 겁니다. 시가 행진이 해를 거르지 않고 연속해서 진행된 건 전두환 정권 당시 뿐입니다. 이 때문에 군사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국방부는 장병 사기 진작과 방산 수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해 99억 원에 이어 올해 79억 원 등 하루짜리 행사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시가 행진엔 5천 명이 넘는 장병이 동원되는데 이번 연습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내일 오후엔 군 병력 수송버스와 기갑부대가 서울 도심을 이동하는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. JTBC 윤세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